Yo, what up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자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일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민피, K-Click의 민피, 지난번에 또 그 좀 리믹스 버전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했죠.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버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요청 주신 락 버전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해요. 라이브 실황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. Floor 88이라는 밴드와 함께 이제 진행되는 공연인데, 이 Flow 88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밴드로는 알고 있어요.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 Flow 88과 K-Click의 민피, 참 어떻게 리믹스가 재밌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.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볼게요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도대체 이 곡의 리믹스 버전은 몇 개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요? 아, 하모니가 있네. 진짜 이 민피는 K-Click의 히트곡 중에서도 제일 큰 히트를 친 곡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은 리믹스가 있는 거로서 보면. Let's go. Hey. 이렇게 락으로 리믹스 하니까 제이지가 콘서트 때 락으로 밴드와 함께 재편곡해서 진행하는 게 생각이 나요. 에이, 에이, let's go. 근데 편곡을 잘한 것 같아. 사실 이거 잘못하면 원곡보다 되게 후진 음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밴드가 되게 감각적으로 편곡을 잘한 것 같아. 만약에 저기 드러머분도 되게 감각적으로 치시긴 하는데 이런 락 리믹스에 빠지지 않는 트래비스 바커 같은 드러머가 리믹스를 했다면 아, 또 색다르고 멋있을 것 같아요. 소미는 조던 4 브래드 신었네. 제가 좋아하는 신발이에요. 관중들 떼창이 장난이 아니야. 에이, 에이. 렛츠 고. 오.
아, 나 이 리믹스 버전도 너무 좋은데? 근데 초수랑 MK는 항상 이렇게 두 명, 특히 K클릭과 안에서도 두 명이 약간 좋은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. 끝내줬다. K-Click의 민피 피처링 Flow A8이 함께한 Rock Remix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. 야, 끝내주지 않나요 여러분? 예. 제가 앞선 또 어쿠스틱 버전의 그 리액션 비디오도 찍어봤잖아요. 둘 다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몇몇 일부 락 음악을 만드는 밴드들이 힙합 음악을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들을 봤지만, 사실 좀 그게 때로는 어떤 그들의 힙합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? 약간 좀 감각이 조금은 없는 느낌의 약간 그런 버전들을 많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는데, 아, 이 편곡은 너무 끝내줬던 것 같아. 최고예요. 이거 진짜 라이브, 나중에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. 원곡만큼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리믹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, 너무 끝내줬어요. 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,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